심어주기 위한 행사. 참 이 미국의 그러니까 어덕한 양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또 그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이 행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어린이 재단 LA 회장 이희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뜻깊은 행사를 했어요. 이대암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대암 어린이 초청 행사를 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그 해외에 이담된 어린이가 저희 나라가 전 국내적으로 좀 강국이지만 저희 해외에 이담된 어린이가 20만 명이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만 명이 미국에 이방된 어린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LA에서 살면서 안 이방 가정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한테 우리 조국을 알려주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입양해서 기르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감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셔서 참 저희도 주최한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한인사회에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한복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복들을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복 도네이션을 해주신 각계각층의 우리 교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정말 이 행사를 저희 혼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교포 사회가 함께 다 도와주셔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정말 여기 이곳에서 우리의 문화를 또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렇게